좋은 영화를 찾아보는 희귀한 그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용부패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해, 서양을 건너 해. 힘들어. 네? 좀 쉬려고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극장도 갔다 왔고 오랜만에 무용보 브로스가 다 모였네요. 네, 무용보 브로스. 오늘은 임시 소집일이죠? 방학 때 모이는 게 임시 소집일이냐? 아닌가? 방학 때 모이질 않나? 예비 소집. 아, 예비 소집? 아니, 전 시험 볼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방학 때는 미리 모인 적이 없죠? 민방위? 그거 그런 이름 있었는데. 그 와서 청소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뭐 한 번씩 네. 모이고 그랬어. 중간 점검. 임시는 아닐 텐데 임시 수업 아닌데. 중간 점검 하는 거. 중간 점검. 제 점수는요, 이런 거. 아, 예. 멤버를 소개합니다. 눈을 비비고 있는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학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이크는 치지 마시고. 이게 얼마만이고요. 이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열라 뭐라고요? 멋진 모습에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네 몸을 흔들고 다녔던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욱입니다. 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방학인데 뭐들 하고 보내셨습니까? 아, 뭐 오랜만에 만났네요. 저희가 그 말을 질문을 하면 답을 하세요. 응? 뭐 하고 보냈냐고. 방학인데. 응? 뭐 별달리 하는 건 없고요. 네. 뭐? 넌 뭐 했는데? 난 열심히 일했지. 방학이고 뭐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네, 저도 열심히 것도, 일했습니다. 진욱이도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아우, 저는 지금 진짜 죽으라 일했죠. 다들 네. 월급 장려드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얼마나 좋아 회사에서 월급 나오지. 맨날 탱자탱자 막 딴짓거리에도 월급 주고. 탱자탱자 하고 노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지금 탱자탱자를 노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 진짜 탱탱볼 같은 분이야. 네가 무슨 자원봉사냐?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아이고,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그것도 받고서 품싹 받는 거 가지고. 다니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탱자탱자도. 탱자탱자를.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아주 그냥. 아, 나라고 하겠어. 전 세계 회사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공격하십시오. 다시 앉으십시오. 다시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던 일 계속 하시고요. 잠깐만 일하십시오. 다시 앉으십시오. 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항상 일하시면서 또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예, 저희가 오늘 무용고로서 극장 가다를 시사회를 갔다 왔죠. 아, 네. 예. 예, 시사회를 보고 왔고요. 뭐 겸사겸사 모여서 저희 얼굴도 보고. 네. 물론 뭐 따로따로는 자주 만났는데 넷이 다 모이기는 그때 그쵸? 방학하고 처음이네요. 방학하고 처음이죠. 예. 그래서 방에서만 얘기하고. 예, 영화도 보고. 저희가 그때 극장 가다 같은 거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한다고 약속을 드렸어 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가 영화를 보고 저희 작업실에 모여서 뭐였지? 그래서 장비를 막근해 가지고 먼지를 덜어내고 녹음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 만인가요? 한 달 아니에요? 한 달이 넘었죠. 더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네. 방송이 5월 예, 네, 5월 말 17일 뭐 그쯤 업로드가 됐어요. 그럼 한 달 반 만이 됐나요? 우리가 방학을 좀 오래 한 달 반 만이네. 예, 네,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이네요. 6월 한 달이 그냥 후딱 가버렸군요. 아, 여러분 정말 한 달 반갑습니다. 한 달이 건너 반갑습니다. 아, 예. 뭐 오늘은 뭐 하지 원래? 뭐 했지? 극장 가다 하면?
영화 뭘 뭐해 그냥 오늘은 그렇지. 무슨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리뷰 같은 게 있나요? 많겠다. 리뷰는 너무 많고 리뷰는 저 계약할 때 네, 하시고요. 푹 잘 쉬시라는 아주 예 뭐 예. 빨리 돌아오라는 뭐, 리뷰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었죠. 네. 그런 게 있다고? 네,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정주행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정말? 우리가 근데 좀 코멘트할 만한 게 있어요. 아, 있죠, 참 그쵸. 그 방학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쵸? 저희가 기사가 났죠. 그쵸. 예. 네, 뉴시스의 기사가 났어요. 인터뷰한 그렇죠. 기사가. 근데 방학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뭐지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기사에 오르라는데. 예, 인기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시즌 네. 2가 종료됐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시즌 3로 곧 돌아올 것이다. 네, 아, 네, 예. 그런 내용으로 네, 써주셨습니다. 기사 써주셔서 고맙고요, 뉴시스. 네. 잘 되시고요. 네. 그 기사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나요? 뉴시스 가서 찾아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예, 예, 그냥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용보? 예. 예, 알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뭐 그 출판 그 기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 과장님? 네,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열심히 진행. 뭘 알라 그래? 그냥 어? 나올 때 예. 되면 나오겠지.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붙어서 도와주고 계시죠. 네, 그 녹취를 네, 해주고 계시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쌩 녹았다는데 네. 분량이 엄청나서. 네, 트리앙님이 지금 하나를 다 마치시고 하나 또 새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라는 거는 에피소드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번. 뭐 여섯 번이든 세 번이든 우리가 그 톱 10 리스트를 다 네, 하나를 다 완료하셨고 그다음 새로운 거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또 시작하셨어요. 와. 네. 아, 대단하신 거예요. 시장님 아기도 키우실 텐데. 네, 도와주고 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저희 무용부를 녹취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국정원에서 할지도 모르잖아. 거의 최저임금도 안. 뭐 혹시 이게 저희가 한 거를 녹취하고 싶으신 분은 예, 타인의 삶을 하고 싶으신 분은 최 과장님께 저 페북이나 이런 데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직 따끈따끈한 새 에피소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녹취도 녹취인데 네. 녹취를 한 거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그거 한 거를 또 에디터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 차례 이렇게 손을 거쳐서 네. 아마 이제 예쁜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될 텐데. 텐데. 아, 예, 잘 잘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뭐 시험 가시죠. 네. 네. 자, 그래도 사연 전해주시는 방법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muiongbo@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팟빵에는 후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은 역시 하기만 하시라는 거. 네. 저희 페북 좋아요가 1000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아직도 1000개 얼마 안 남았어? 쉽지 않아요, 1000개가. 그리고 아이돌 이런 사람들은 뭐 몇백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팔로워가? 예. 900... 아, 그래도 거의, 예. 그게 꾸준히 그렇게 늘더라고요. 계속 늘어나요. 예, 그렇죠. 한 몇십 명만 더 하면 1000개가 되네요. 예, 그 우리는 또 이렇게 열독률이 있으니까 예. 또 되게 고맙네요. 회복해서 좀 뭐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맨날 아, 뭐 이런 걸 다가 있나요 그 동안? 그런 거 계약하고 나서 네 계약하고 나서 정산하시고요. 네. 아,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통장 정리 안 했어요? 어, 잘했어요. 예. 계약할 때 그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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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자 이자 몇 프로 58원 뭐 이렇게 그렇게 통장 들어가는 소리 정리기에 들어가는 소리 58원? 아, 58원 좀 아무런데 아 이자도 주는구나 이자 가끔 네, 이자 58원 딱 찍 이자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사용료? 알았고요 빨리 뭐 진행하시죠 What are we doing again? We're taking apart my marriage Do you think it's too late to put it all back together? 예, 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아직 따끈따끈한 개봉 안 한 영화 데몰리션을 봤습니다. 난 저기 나온 줄 알았잖아. 실버스터 스텔론이요? 스텔론 이변 나온 줄 알고. 아, 데몰리션 맨. 스타일인데 네. 어. 제목이 데몰리션 스나이프스 나왔던 거. 웨슬리 스나이프스 나오고 막 그런 줄 알았지. 스타이프스요? 스나이프스. 네. 데몰리션 맨은 아니고요. 그냥 데몰리션. 예. 네. 7월 13일 개봉이에요. 아. 네. 개봉 예정. 아무도 못 본 거네 그럼? 예,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우리가 시사회를 봤으니까 먼저. 예. 이거 작년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작이고
지금 막 전 세계도 개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몰리션. 데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데물리셔. 대를 예, 데몰리션. 예? 데몰리션은 뭐 파괴, 폭파, 뭐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예. 아작내는 거 예. 거죠. 그런 걸 데몰리션이라고 합니다. 예? 어, 장마크 발레 감독의 영화고요. 예, 장마크 발레. 예, 장마크 발레는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랑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와일드라는 영화로 또 호평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저 와일드를 못 봤는데. 아, 와일드 안 봤어요? 예, 재밌다고 그러던데요. 리즈 위더스푼. 네, 리즈 위더스푼이 이렇게 깜찍하고 귀엽고 항상 뭐 그런 예. 역할인데 여기서는 와일드하게 나오네. 와일드한 게 아니고 좀 진지하죠. 진지하고 예. 되게 거칠고 그런 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약간 페미니즘 영화 같기도 한데 네. 좀 영혼이 있는 영화예요. 예. 연기도 굉장히 잘했고. 예. 그 후속작으로 이제 데몰리션을 내놨습니다. 장목 발레는 이름이 프랑스식이라 프랑스 사람 같죠? 근데 캐나다 퀘벡 감독이죠. 네. 예, 그래서 프랑스를 쓰겠네요. 그렇죠. 예, 불어권이죠 퀘벡은. 네. 그래서 그 외 그 감독 있잖아요. 인센디스랑 시카리오 만들었던 드니 벨레브. 야, 드니 벨레브? 그 드니 그 감독과 더불어서 그 퀘벡 출신의 아주 뭐랄까요 유럽. 영화 같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 같기도 하고 아주 네. 특이한 영화들을 만드는 되게 주목할 만한 감독들. 드니 벨레브 더브로 퀘벡 미시네요. 예. 네. 주연 데이비스 역으로는 제이크 질레날이 나왔고요. 네. 아 연기 좋더라고요. 믿고 보는 배우. 그렇죠. 질레날. 제이크 질레날. 예. 그리고 질레날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가까운 발치로 다가오게 되는 여자 주인공은. 캐런 모리노라는 역으로 나오미 와츠가 나왔습니다. 나오미 와츠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또 이렇게 예쁜 분장을 좀 안 하고 일부러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냥 아줌마로 예. 나왔죠. 예. 예. 뭐 이제 뭐 나이가 거의 50인데 뭐. 예. 그 아까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나오미 와츠는 킹콩을 끝으로 그 아름다움 쪽보다는 이제는 중년 연기 쪽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근데 네. 그때 저희 그 초대석에서 장다경 배우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배우가 몸으로 익힌 거. 예. 그 계속 몸에 남아 있는 그래서 막 칼 뭐 이런 예, 남아 있는 거인데 이 영화에서도 중간에 킹콩의 예, 장면을 연상시키는 어떤 어떤 거 어떤 거. 나오미 와츠가 해변에서. 해변에서. 네. 덤블링을 하는 덤블링을 하는 장면. 아, 그래요? 아주 킹콩의 장면 같은 덤블링을. 아, 킹콩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쇼하던. 한번 그 장면 울고 먹기를 한번 한 거구나. 우라카이. 우라카이에서 순간적으로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라고 그러죠. 우라카이. 아우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킹콩 생각나고. 또 났어. 다이버전트 새로 나온 거에도 나오고 이 편에도 나오고 그러죠. 아 다이버전트 3부작 네. 이번에 그 김PD 좋아하잖아. 나 좋아해. 다이버전트 이번에 나온 거 봤어요? 재밌어. 이번에 얼리전트죠. 훨씬 재밌어. 그래? 예, 뭐 아무튼 예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헝거 게임이더만 뭘? 예, 그 제이크 질레날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줄리아 역으로는 헤더 린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이 배우는 거의 안 말이 나와요. 말이 없어. 아예 몇 마디 해요. 처음에 냉장고 고쳐달라는 뭐 이런 얘기 하죠. 물 무쇠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내가 처음에 차 안에서 예 네, 아내가 죽죠. 초반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네. 이자 그 데이비스의 회사 그 회사 상사 사장 예 네. 네, 사장님인 그 장인어른으로는 크리스 쿠퍼가 나왔습니다. 네. 크리스 쿠퍼가 굉장히 악역으로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악역으로 네, 많이 나오고 미드에도 많이 나오고 네, 많은 영화에 많이 나왔죠. 네. 얼굴 보면 딱 알아요. 그 본 아이덴티티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에서도 나왔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 딸을 잃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또 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견 배우고 네. 아답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거 꼭 보세요. 이 사람이 아주 연기 우리가 그냥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답션이라는 영화에서 네. 아주 알겠습니다. 좋은 그리고 보여주세요. 예, 주목할 만한 신인 배우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역 배우. 아, 크리스. 예, 나오미 와츠의 아들로 나오는. 그렇죠. 이제 막 티네이저가 된 꼬미남. 예, 아직 꼬마인데 그 굉장히 반항적이고 한 중2병 정도 걸린 애 같아요. 그렇죠. 중2병. 우리나라로 예, 중2병 정도 걸린 크리스 역으로 유다 루이스라는 배우가. 유다예요? 예, 유다. 주다.
유다라고 읽어야 돼요? 주다라고 읽어야 돼요? 유다. 주다라고 읽어야죠. 주다 루이스. 네, 배우는 이 정도로 예,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데몰리션 맨. 데몰리션 맨 아니고요. 데몰리션. 데몰리션 맨이라고 옛날에 그 코믹 SF가 있었죠. 근데 이 데몰리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장 막 발레 감독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중견 감독이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워낙 주목을 받죠.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와일드. 그 이 사람이 근데 처음에 그 에밀리 블런트를 주인공으로 해 가지고 사극 예. 찍었어요. 영 빅토리아. 그렇죠. 예. 영 빅토리아. 빅토리아 예. 여왕의 젊었을 때를 예. 거기서 에밀리 블런트 나도 깜짝 놀랐지. 얘도 원래 좀 악역 같잖아. 악역인데다가 약간 조연급 배우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런데 예. 그 우리가 예. 악마는 예. 프라다 거시기에서. 예. 근데 뭐 그때 시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아주 그리고 또 얘가 영국애라 발음 이런 것도 아주 매력적이죠. 의상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던 영화였죠. 아무튼 그 퀘벡 지역 감독의 영화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예요. 그냥 미국 영화죠. 배경도 미국이고. 근데 영화가 이게 장르가 이게 장르가 뭐예요? 뭔가요? 사이코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같은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 에이, 좀 이게 코미디라고 봐야죠. 네, 코미디. 좀. 이걸? 예. 아니 아니. 안 웃긴데? 아니 그러니까 장르가 장르는 예. 이 정도는 그냥 코미디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코미디라고 하면 우리는 코미디 좀 웃기고 막 슬랩스틱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또 뭐 락 그러면은 막 시끄럽고 이런 거라고 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르의 범위가 좀 넓다라는 거. 이건 그래서 코미디 드라마. 예, 드라마. 예, 예. 코미디. 드라마죠. 드라마. 이런 무슨 소동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코미디 아니야? 예, 이것도 뭐, 약간 한바탕 소동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좀 어두워요. 코미디이긴 한데 예, 좀 어둡고 묵직하고 진지하고. 이 제이크 질레날이 처음에 어렸을 때 나왔던 도니 다코라는 영화 있어요. 되게 어두운 그것도 그 드라마인데 네. 얘가 뭐 헛것을 보고 막 이러는 거 있어. 도니 다코 이렇게 괴물 같은 거 토끼 괴물 나오는 네. 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제이크 질레날이 조금 약간 어둡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 굉장히 웃기고 재밌고 뭐 SNL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다방면에 재능 있고 누나 그 맥이 질레날 후광도 네. 있고 근데 뭐 액션 이런 것도 어울리고 우리 또 브록백 마운틴 이런 데서의 그 그런 연기하며 좀 뭐랄까 처음에는 약간 너무 달짝지근하게 생겨서 그랬는데 이제는 텍스처가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볼수록 네. 괜찮은 것 같고 좀 괜찮네요. 난 오늘 이 영화 보고서 아주 제이크 질레날 드디어 이게 켜가 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러브 앤드 록스 보셨어요? 네. 그 영화에서도 이런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숙한 어떤 중년 남성의 이미지가 이제는 아주 짙게 커피향처럼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커피향.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꽃미남이 아니구나. 네. 꽃미남이긴 한데 네. 오늘 그러니까 데몰리션이 뭐냐면 여기서 자꾸 맨이라고 하려는 것 같아요. 데몰리션. 데몰리션인데 이 자기의 어떤 과거를 데몰리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가식의 삶 이런 거를 뽀개는. 그래서 얘가 이제 영화가 뭐 별건 없고 그 와이프가 죽고 얘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건지 약간 이 해체 분해 성애자가 돼. 그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뭘 자꾸 분해하려고 그래 부시고. 그래서 막 냉장고도 분해하고. 근데 남자들은 그 말은 네, 장애인이 그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종의 뭐라고 그러지 자기 암시 같은 거를 걸어준 거잖아. 아, 장인이. 장인이 뭐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일단 해체해라. 뭐든지 고치려면 다 분해를 일단 해라. 분해를 해야 된다고 딱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하죠. 좀 다르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분해 해체가 좀 본질을 파악하려는 본질을 보고 싶은 그런 걸로 봤거든요. 아 잠깐 줄거리 얘기하는데? 뭐 줄거리? 예. 돼요? 아니. 줄거리 얘기해야지.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치고 들어가. 아니 지금 순간 생각해보니까 줄거리를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언제 안 그랬나 우리가?
항상 그랬지?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해체적으로 네. 해체해 보겠습니다. 너무 스포일을 하지 말고요. 뭐 스포일 네. 할 것도 없다. 처음에 그 와이프가 죽어서 그냥. 예, 네, 할 거 많아요. 스포일 할 거 많습니다. 그거 아, 유독 거... 약간 반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치. 소소한 와, 반전들. 꼬고. 네, 그렇죠. 영화가 좀 트릭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고 뭐 이런 트릭이 좀 있습니다. 소소하게. 예. 어, 일단은 뭐 그냥 아주 평범한 남편이고 돈은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권계에서 일을 하는. 그렇죠. 장인어른이니까 네. 투자 운용사를 네. 꽤 내실 있는 네. 뭐 중간에 보면 돈 많이 굴린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뭐 수석 정도 되는 거죠. 네.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자기 사장의 딸내미를 보고 반해서 네.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장인은 별로 이 사위를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데몰리션인데 대릴사위야. 대릴사위. 대릴사위. 아재 아재 개그인가요? 아재 개그예요. 그거를 지금 라임이라고 맞춘 거네. 그래. 걸렸어. 데몰리션이고 대리사예요. 대가리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아내가. 첫 씬이죠, 그게. 네, 네. 거의 첫 씬이고. 어, 깜짝 놀랐어 나. 네. 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옆자리에는 그 네. 제이크 질레날이 타 있었고. 근데 이제 아내랑 아무렇지도 않게 뭐 집 소소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노노노 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빵 부딪히면서 이제 그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그쵸. 막 이 사위를 위로하는 거죠. 네. 아유 어? 불안불안했어요. 어. 뭐 이렇게 남편을 보면서 운전을 해. 그냥 너 불안했어? 네, 불안했어요. 딱 볼 때 어, 나는 직전에 불안하더라. 어, 너무 오래 너. 쳐다보는데 너무 오래 얘기 나누는데 이렇게. 그녀가 떠났다. 그렇죠. 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자가 아내가 자기가 같이 타고 있던 차에서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었으면 굉장히 슬퍼하고 그 상황에 몰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몰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 그러니까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멍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이 일종의 트라우마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예. 남들은 막 울고 굉장히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쵸. 이 남편이 혼자 화장실에 가서 그쵸. 우는 표정을 이렇게 지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거울 앞에서 근데 우는 표정을 짓다가 포기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 나는 그 감정은 저는 약간 자책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 감정을 분해하면 스포일이 되네. 네, 그렇죠. 알 수 없네. 아, 그거가 이 영화의 어떤 아, 이게 어렵네. 큰, 어, 오늘 좀 어려운데? 기저예요.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기에 얘가 중간에 자기가 그거를 시인해 나는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전혀 그 감정이 슬프지가 않으니까 슬프지가 않아. 근데 사실 영화 쭉 보면은. 얘가 거대한 트라우마를 네. 맞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영화는 두 번째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런 내용의 영화구나 한번 그래? 파악하고 두 번째 다시 보면 이 남자가 겪고 있는 그 소소한 변화들, 그렇죠. 겪고 있는 그 감정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비로소 예. 알 수 있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곡성처럼. 네. 아 곡성 얘기 내가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아무튼 예 네, 저희가 그 네. 극장 가다를 곡성으로 하려다가 사실 근데 이 남자가 그 아내가 죽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M&M즈를 이렇게 뽑는 자판기에서 그쵸. 동전을 넣고 그쵸. M&M즈를 뽑으려는데 그게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컴플레인 편지를 쓰는 거야 그 밴딩 머신 회사에 자판기 회사에 예 뭐 네. 네, 이제 막 쓰는데. 자기의 감정, 자기가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쓰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무 배가 고팠는데 당신네 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다가 걸렸다. 10분 전에 와이프가 네. 죽었고. 근데 10분 전에 와이프가 죽었고. 근데 와이프와 나는 어떻게 결혼했고 이런 얘기를 이제 편지로 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내요, 이 편지를. 한 네 통 정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네, 새벽 2시에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와요, 갑자기. 그 바로 그 밴딩 머신 회사에 자판기 회사에 고객 담당, 네. 고객 센터 담당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 여 주인공 나오미 아치한테 전화가 이거 그 약간 클리셰야. 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비슷해.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이쯤까지 보면 이 영화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치. 그, 이거 아, 뻔한 영화겠네. 막 편지 주고 받고 네. 막 이러다가 네, 편, 로맨틱 코미디 막 네, 이 남자의 상처를 이 여자가 어루만지고 게다가 눈 맞고 뭐 네, 사랑해 뭐 이러겠네. 그럴 거라고 난 봤지. 그 상처를 뭐 치유하고 네. 뭐.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래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게 아니야. 이 남자가 좀 약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근데 공황 같지가 않아요. 이게 네, 너무 멀쩡한 거야. 중요한 건 여기
내가 이 제이크 질란의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자기 와이프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장인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어지고 나니까 장인이 하고의 이제 회사 관계에서는 뭐랄까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네. 그냥 상사관계였던 것 같아. 근데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는 거야. 와이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버린 거지. 그래서 밴딩머신에 대고 편지를 쓰면서 털어놓는 거죠. 밴딩머신 회사에 대고 회사에 대고 밴딩머신에 대고 하지만 밴딩머신에 대고 하는 거지 사실. 혼잣말 하듯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밖에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외로워 보이죠 일단. 뭐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캐런이라는 그 자판기 회사의 직원과 그렇죠. 이제 이 데이비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가 만나게 되고 그렇죠. 만나게 되면서 이 캐런의 아들이 있어요. 크리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중2병에 걸린 아이고 근데 이 아저씨가 중2병 걸린 애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거의 미친 듯이 행동을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2병의 그 뭐라고 하지 모델 같이. 그렇죠. 중2병 아이의 우상이 되는 거죠. 워너비가 되는. 뭐 참 거침없고 그냥.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또 이 두 아이와 이 남자의 이야기, 또 캐런과 이 남자의 이야기, 장인과 이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죽은 아내와 이 남자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뒤섞여 가면서 그렇죠. 이제 이야기의 끝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자, 별점 매깁시다. 네. 더 얘기하면 자꾸 스포일 돼서.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해, 그렇지? 그렇죠.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유럽 영화랑 헐리우드 영화의 그 사이에 비트윈 네.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거라서 이종교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가 늘 봤던 너무 막 뻔한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또 로맨틱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멜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깔깔대고 웃는 이런 것도 아닌데 블랙 코미디 비슷하면서 좀 어둡지만 좀 스마트한 이런 것도 있고 뭐랄까요 좀 신선했어요 나는 영화가? 네 신선했고 네.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거랑 여기 나오는 그 우리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걔처럼 에드워드 폴로 진짜 딱 약간 걔 같은 꽃미남 어린 아이 근데 얘가 어떤 성 정체성의 이런 고민을 겪죠.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이 되게 쿨하게 얘한테 다가가는 그런 게 있어. 보통 엄마의 남자친구와의 어떤 이런 좀 클리셰 있잖아요. 애는 남자를 싫어하고. 네, 그 중간에 그 방탄 조끼 그 씬 있잖아요. 방탄 조끼 그 씬은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좀 웃겼던 것 같아. 뭐냐면 그게 웃겨? 아이한테 아니 좀 진짜 위험하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엄청 위험한 이상한데 이거. 좀 위험하더라고. 조준이 잘못된 총 쏘는 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총을 우선 애가 가져왔어.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쏘러 숲에 가서 쏘죠. 네. 숲 속에 들어가서 이제 총을 쏘라고 하는데 무슨 관역을 놓고 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방탄조끼를 입고 자 무슨 장면인데 자 여기 그게 중요한 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이크 질레날이 굉장히 그 자극을 갈구하는 거야 이제 막 이 정신이 어디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자극을 갈구해서 고통을 느끼면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막 상존시켜 버려요 못에 찔리면 더 아픈데 좋아하고. 총 맞으면 방탄조끼 입고 총 맞으면 완전히 엄청 아픈데 엄청 갈겨 나가잖아. 그래서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자기 어떤 자책감에 대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얘기하면 스포일이니까. 네. 아 그래서 네. 그 냉장고 마지막 냉장고 씬 같은 경우도 냉장고를 분해하는 장면. 그게 이제 냉장고 안에 아내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냉장고에 그렇죠. 물이 새니까 이걸 좀 고쳐라. 남자가 뭐 그런 거 좀 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얘가 계속 그 말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계속 흘렸던 거예요. 얘가 계속 뭔가를 해체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 자기 컴퓨터 컴퓨터를 완전 다 해체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분해. 에러나는 컴퓨터. 에러나는 컴퓨터 문소리 나는 그 화장실 문 네. 이런 걸 막 분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신혼 집까지 분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도 다 부숴요. 막 망치, 해머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다 부수고. 그렇죠. 약간 S&M 기질을 좀 보이죠. 네. 사도 마조이즘. 그렇지. 근데 그거는 냉장고를 제일 처음에 분해.
그리고 뽀개버리지. 그렇죠. 뽀개는 게 마지막인 것 같다. 네. 분해는 처음에 하죠. 네. 냉장고는 처음에 분해하죠.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분해와 이 부시는 거는 좀 의미가 다르게 봤어요. 저는. 근데 그게 주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분해를 한다라는 거는 다시 재조립할 의사가 있는 거야. 다시 맞출겠다는 의사. 그러니까 분해를 하면 부품을 그대로 놔서 나열하듯이 이렇게 쭉 넣잖아. 컴퓨터도 그렇게 나열해놓고 그 화장실의 문도 이렇게 나열해놓거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가는 거야. 뽀개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망치로 치고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시 조립 의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제이크 질레날이 그러니까 데이비스죠. 데이비스가 그 아내 사고 이후에 대화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저는 이게 곡성이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아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아내를 사고로 잃고 슬프지 않은 나에 대한 의문.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본질을 보고 싶었더라는 게 먼저 시작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고의 후유증 이런 것들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욱이 말이랑 공감하는데 아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쵸. 그거를 분해하고 싶었던 거지. 예. 그렇죠. 그게 데몰리션이었던 거죠. 자기 과거를 그렇게 아예 분해하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나오미 왓츠랑 아까 그 주다 걔를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성장 영화네 이것도. 성장을 하는 건지 하여튼 성장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큰 스포일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부시다가 마지막에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것으로 이제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뭔지 얘기해도 될까요? 회전목마. 예, 1961년에 파리에서 온 예, 그 아름다운 회전목마를 그게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예, 아무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은 아내의 그 죽은 딸의 보험금으로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얘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아내와 자기의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예, 그 추억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회전목마를 예? 그 돈으로 고치고 예,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좀 보면 직신라는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처음에 가다가 아까 최과장인 것처럼 거의 듣는 둥 마는 둥해. 그렇죠.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뭐 그랬어 그러면 막 웃고 웃어주는 거 웃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 마지막 아내의 눈빛이 뭐였냐면 너 계속 그렇게 자꾸 들을 거야? 이런 식의 눈빛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사고가 빵 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무감각한 거야. 장인이 뭐 이렇게 거의 뭐 정신없는 상태에서 딱 깨웠는데 야 아내가 죽었어. 내 딸이 죽었어. 알려주는데 멍 한 거야. 그냥 정신이 없잖아. 네. 멍.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 네.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모르지만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뭘 못 느껴. 이게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극이 아무것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서 쓴 건지 모르지만 밴딩 머신 그 회사에 대고 이렇게 편지를 쭉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일까 막 쭉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대상을 정해야 되니까 대상을 정해서 막 썼죠. 그 다음에 편지가 이상한 관계로 또 연결이 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부시기 시작하면서 거의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노가 계속 일죠. 그래서 막 심하게 때로 부수고 그리고 고통받으면 이제 더 좋아하는 상태까지 분노가 강한 사람들이 약간 아주 그런 반사회적인 사람이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그 장학재단을 이제 출범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제 집에서 여는데 거기 가서 막 장인과 장모님을 당황시키는 이상 행동을 하는 그죠 그냥 무조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제이크 질레날의 이 상태를 보면 무감각하다가 화가 막 나요. 무조건 화가 막 나. 근데 그 화를 또 공격적인 대상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물건들을 향해서 내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물들 뿌개는 걸로 그것도 예. 그리고 그 뿌개는 게 그 단순히 뭐 어떤 사물을 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파괴를 해요. 아까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예.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걸 하면서 망가지는지 막 모르겠지만 그 남들 이 시선을 하나도 의식하지 그렇죠. 않고 일탈이죠 일탈.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하죠.
제가 미친 것 같다. 그래서 미쳐가는 거 아닌가. 공공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길거리라던가 뭐 지하철 뭐 이런 장소에서 자유롭게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막 마음껏 춤추고 네, 주변 사람 불편하게 막 뛰어다니고 미스터 빅. 그렇죠. 그건 멋있더라고요. 아 지금 이 노래죠? 아 음악 근데 멋있었어요. 어,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영화랑 잘 붙었어요. 영화랑 잘 붙고 그 중간에 이렇게 헤드폰 음향으로 나오다가 네. 이제 확 커지죠. 그렇죠. 네. 그 사운드가 그렇죠. 빵빵에 빵 나오잖아. 이게 그 미스터 빅의 프리? 아니. 프리의 미스터 빅. 프리의 미스터 빅. 아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가 있죠. 근데 그 이건 노래 제목이 미스터 빅이에요. 프리라는 밴드. 들려간 얘기지? 어, 네. 근데 아니 이거가 1970년에 나온 노래 그 라이브예요. 그 라이브 버전을 틀어줬던 것 같아 오늘. 네. 원곡이 아니고. 아무튼 야 이게 뭐 거의 50년 전 노래가 이렇게 찰싹 붙다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나오미 왓츠랑 처음 만날 때 자기 주크박스에서 노래 들었다 그러면서 네. 하트의 크레이지 온 유 아, 크레이지 온 유 어, 그렇죠? 하트라는 또 그룹 있죠? 그 아. 여자들 이 노래죠? 네, 이 노래죠. 어, 여자들이 이제 노래하는 밴드였죠. 그 언론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잖아. 하트의 언론. 하트의 언론. 아, 이 노래요? 이거 네가 너 진짜 죽다. 이 노래 진짜 죽다. 뒤에 오빠 작업해야 되는데 아가박이. 잘했어. 하여튼 근데 언론 이거는 근데 크레이지 온 유는 하트 데뷔곡이었죠. 초창기 때. 이것도 정말 오래된 노래죠. 하여튼 음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잘 적절히 했던 것 같아요. 장 마크 감독이 음악을 참 잘 쓴다 아, 이런 느낌 좀 드네요. 그 음악과 함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초반에 그 밴딩 머신에서 이 사탕이 걸리는 소리라든지 네. 병원 안에서 막 그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소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소리만 살아 있거든. 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이크 질레날이 지금 정신이 없겠다라는 거를 협당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현장음들이에요. 그냥 아, 작은 네. 소리들이 예. 막 커져 있어. 아,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이 드는 영화. 그 부분 되게 연출을 잘 돼 있어요. 소리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앰비언스 현장음 이런 거는 크게 하고 사람 말소리는 멍멍하게 해. 그러니까 얘가 사람 말을 좀 안 듣고 있는 거야. 누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소리는 이렇게 멍멍하게 해놓고 맞아, 다른 네. 소리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의 어떤 심리에 되게 몰입할 수 있죠. 네. 지금 약간 정신이 없고 사실 근데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되잖아. 귀에 누가 말해도 잘 안 들어오고 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폭탄 쳐졌을 때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네, 뭐 좀 그런 거. 오적형이 아까 그 이터널 선샤인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에서 약간 그 판타지스러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비일상적인 그런 비현실적인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그렇죠. 그게 사운드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한 나오는 그 역으로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사람들 관찰하다가 여행 가방 예 여행 가방 이렇게 관찰하다가 누가 이렇게 소동을 피우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판타지 신으로 총을 들고 이렇게 겨누다가 땅 이렇게 당기는데 저는 그때 빵 하고 총소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안 나지. 거기서 총소리만 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전 되게 역으로 와 이런 것도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그게 비현실적으로 네. 느껴지죠. 아니면 진짜 액션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촬영 기법이나 연출 기법 같은 것도 재밌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특이했던 게 이제 제이크 질레나들은 앞으로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뒤로 막고 하는 아, 예, 예. 그 씬은 우리가 또 나와서 김피, 어떻게 찍었을까? 김피디한테 예. 야 저런 거 어떻게 찍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죠. 설명 좀 해주세요. 물어봐. 뭘 물어봐. 그거는 어떻게 찍는 거냐면요. 그냥 주인공만 뒤로 걸어가고요.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고요. 자, 슬로우 비디오로 나왔죠. 근데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이렇게 튀기 때문에 슬로우를 걸면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리고 아. 선글라스를 꼭 껴줘야 돼요. 아, 근데 그 장면 눈 이렇게 선글라스 껴줘야 약간 멋있어 보여요. 아 근데 그 장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 어, 잘 찍었어. 예. 네. 이런 유사한 연출이 있었던 예, 많이 있었잖아요. 있죠. 옛날에도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매트릭스도 아니, 이런 장면이 있던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혼자만 어, 따로 자기 혼자만 따로 움직이는 그런 씬들이 그러니까 그 있었나. 바로 직전의 씬이 뭐냐면 네. 아마 어렸을 적 회상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막 이렇게 철조망 같은 데서 막 몰려들어서 서로 막 밀고 있는 애들이 거꾸로 돌아가.
교복 입은 애들이 뒤로 달려가죠. 딱 시작하기 직전에 딱 이렇게 선상에 서 있는 그런 서 그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연출법 중에 다른 사람들 굉장히 빠르게 보통 속도로 그렇죠, 움직이고 그렇죠. 가는데 주인공만 굉장히 슬로우로 가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거는 장면 양가위가 잘 쓰는 더블 프린팅 기법이에요. 더블 프린팅. 이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판타지 씬도 많습니다. 아까 뭐 총 쏘는 장면도 말씀드렸지만 그 왜 병원에서 의사랑 상담하다가 갑자기 엑스레이 엑스레이 같은 거 병 의사가 CT가 뭐 이렇게 좀 CT를 네. 찍어봤는데 네. 심장이 한쪽이 아예 없다. 그렇죠. 어 네, 없어졌다.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매미 나방에 지시네. 그렇죠.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나방 얘기가 나오죠. 정원 네, 얘기하면서 네, 아버지랑 그 마음이 한쪽이 찢긴 거지. 네. 브로큰 하트를 네. 얘기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환상신이었던 거죠. 판타지였던 거죠. 그 나 그 보면서 저 이거 이터널 선샤인인가? 막 그쪽으로 가나? 약간 SF로 가나 그랬죠. 그러고 보면 그 중간에 거기 어디죠? 뉴욕의 그 코니 아일랜드인가요? 네, 해변 아일랜드. 그런 씬 나오죠. 이터널 선샤인도 코니 아일랜드 아니었나? 거기가? 해변이 잘 몰라요. 코니 아일랜드 아니에요. 예. 해변은 코니 아일랜드 아니고 뭐 다른 전혀 다른.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 또 해변 신이 나와서.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영화가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막 관객을 올려놨다 내려놨다 뭐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네. 굉장히 몰입하게. 다시 보려도 볼 것 같은. 네. 다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가 사실 흥행 지금 몇 달 전에 미국에서 개봉했었는데 네. 좀 망했죠. 망하고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흥행이 그렇게 잘된 작품은 아닌데 좀 사람들이 두고두고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봉했을 때 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흥행은 성공을 못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테디셀러로 팬덤을 형성하면서 사람들한테 결국에 한 10년 후쯤에는 굉장히 사랑받는 영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이크 실렌이나 나미 와츠가 이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지에 오른 배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 배우니까. 그렇죠. 이들의 어떤 모습. 둘이 사실 나이는 띠동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미 와츠가 12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두고두고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네. 영화인 것 같아요. 나는 데몰리션 그래서 뭐 SF야. 이거 뭐 약간 뭐 디스토피아 뭐 이런. 그러니까 포스터도 제이크 질란이 네. 그 선글라스 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뭐 터미네이터로 나오는 건가. 데몰리션. 약간 액션 느낌이 좀 약간 낮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스릴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드라마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네. 야 우리 무용보 팬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영화일 것 같아요. 네, 같아요. 그리고 왜 야잘잘이란 말 있잖아. 야구는 잘하는 선수가 잘한다. 나는 영잘잘. 나는 영조조.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영조조 스타일. 발음이 영조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영조조. 그런 류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소한 제이크 질레나의 연기가 데이비스에 흠뻑 빠져 있는 게 보였고요.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난해했는데 보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집을 같이 부시고 나오미 와츠의 아들인 크리스와 앉아 있다가 크리스가 제이크 질레날의 얼굴로 가져가서 미소를 짓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입을 샥 올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같이 미소를 지었거든요. 뭐냐면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웃질 않고 있더라고요. 나도 안 웃었어.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근데 어떤 그런 장면들이 어떤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영잘잘인가 하여튼 영조조 걔는 막 웃더라고. 내 옆에서 막 웃어서 제가 왜 저럴까. 영조조니까. 그래서 충분히 데이비스 그 누군지는 알죠? 네. 네. 데이비스의 공감에서 저 또한 그 아픔 그리고 이 해체하는 그 작업에 저도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집 부실 때는 좀 아깝더라고. 텔레비 그거 50인치 정도 되는 것도 다 고가품들. 다른 입장이었던 것 같긴 한데 같더라고. 뭘 느끼냐면 나는 계속 관찰자였던 것 같아.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울까? 계속 그 생각만 들고 이렇게 제이크 질레날의 그 감정이입이 잘 안 돼 거예요. 그래서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혹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가 나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 대목 이 대사가 되게 딱 와닿더라고. 뭐냐면 그 나오미 와츠 아들이 처음 딱 만나자마자 What the fuck부터 생각해서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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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냥 포드를 그냥 한 네 다섯 번을 딱 날리니까 제이크 질레날이 한마디 하잖아. 너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소용없어.
그렇죠. 별로 와닿지 않는다. 거기서 애가 이 제이크 질레란한테 반하지 꼬리를 탁 내리기는 아무리 애가 막 그 뾰족하게 해가지고 찔러도 전혀 데미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이크 질레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거가 있었던 것 같고 과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나오지만 얘가 어떤 성장기를 보냈고 얼마나 가식 속에 얘가 살았는지 그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애벌레가 거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듯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성장용 약간 느낌인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에고가 뭔가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거죠. 잘 지적했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제가 어떤 성장을 가졌으니 저럴 거야라는 생각이 난 안 들다라는 거지 이 영화에서.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만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냥 길거리에서 막 미친 듯이 노래하고 다닐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일 거라는 객관적인 입장이 자꾸 되는 거거든. 딱 제이크 질레란이 춤추는 모습만 그 사람들에 섞여서 계속 도드라진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뭘 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내 생각에는 입이입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보라고 한 건 아닐까라는 내 나름대로 느낌을 좀 본 거죠. 약간 한 발치 뒤에서 봐라라는 그런 의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혹시라도 내 주변 사람 중에 무슨 큰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고 나는 본 거죠. 이거는 뭐 저의 감상이긴 한데 저는 이 아내가 죽는다는 것 갑자기 그렇지 이게 이 중요한 대목이다. 치유 과정의 대목이 와야 돼. 이게 지금 여기 나와야 돼. 죽는다는 것의 그 데미지라는 거는 상황하지 뭐 사랑했건 안 했건 네, 이거는 제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안 되고 진짜 거대한 어떤 상실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 거대한 상실감을 마주하게 되는 어떤 남자가 저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받아들일 수가 그리고 왜 정말 아까 형이 전에 그 허밍웨이가 왜 그 여섯 단어로 썼다는 가장 슬픈 그 이야기처럼 아기 신발. 예,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쓴 아기 신발 팝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슬픈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경우에 그걸 듣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고통 같은 게 있거든요. 담담함. 예. 도리어 너무 담담하니까 이게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다행스럽게 그 나오미 아츠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다행스럽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스토리로 뻔뻔한 스토리로 멜로로 안 가는 거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게 참 고마웠고 그렇지 사실 좀 불안불안했어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그 이거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가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디센던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조지 클루니가 마지막에 아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가 막 미워했던 아내지만 미워했던 아내가 죽기 전에 키스하면서 이제 my friend, my pain, my joy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키스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좀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렇죠. 이 영화 아내인데. 예.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뭐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자기가 어쨌든 소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을 하면서 뭔가 부수고 예, 이렇게 자기 결혼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정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왜 우리 공포영화 보면 한 번 본 공포영화 다시 보면 더 무섭잖아요. 여기서 무슨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우린 그래. 여기서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치요. 무서울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본 느낌은 어떠냐면 얘가 처음엔 그 죄책감, 그 와이프가 그 냉장고 고쳐달라는데 그거 그냥 한기로 흘리고 계속 했던 말들 그냥 자기는 그렇게 무심하게 살았던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혐오,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와이프가 죽은 현실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다른 이상한 거에 꽂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또 안에 또 어떤 그런 비밀들이 나오잖아. 그런 걸 해서 얘가 그거에 어떤 반대부적인 감정적인 어떤 해소를 약간 느끼나 사면 받은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결국엔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회전목마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자기 과거를 이제 그만 부시고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뭔 하나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얘가 그 어떤 엔딩씬도 그렇게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딱 해서 끝나가지고 나는 좀
좀 아 이게 감독이 우리가 쫓는 거에서 한 반 걸음 정도 앞서 있구나. 네. 그래서 엔딩씬도 멋있잖아요. 그 아이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크리스가 데몰리션 하는 거 정말 구체적인 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엔딩씬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선물을 받으면서 영화 라보엠 그게 나오죠. 난 진짜 숨은 그림처럼 하나 되게 재밌는 장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이크 진달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시계를 먼저 딱 끄면 네. 항상 뒤에 나오는 TV가 있어. TV에서 원숭이들이 나와. 아, 그렇죠. 일본 원숭이 나와가지고 계속 털을 골라줘. 둘이서. 그 일본 원숭이들 있잖아. 그 온천에 있는 원숭이들. 네. 근데. 네.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 무슨 숨은 그림이야 중간에 한참 동안 보여주더만. 그 숨은 그림이지. 굉장히 오래 보여줘요 그 장면.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잠깐 잠깐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한참 의미, 보여주더만. 무슨 의미냐는 거지. 아, 그 서로 털을 골라주자.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걔가 제이크 질레날이 그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무슨 얘기냐면 예. 실제로 그 장면이 침실에 있는 TV에 나오는 장면인지도 잘 모르는 거야.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예. 나방 얘기처럼 예. 그냥 판타지 같은 거. 판타지 같은 거. 예. 근데 그 판타지가 털 고르는 원숭이들이야. 그렇지? 예. 그루밍 하는 거죠.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 그런가? 예. 후회감의 투영 아닐까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이코 드라마로 간대. 우리 아내 이렇게요. 털을 골라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이코 드라마로 간대니까. 그냥 원숭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형, 제가 웃긴 얘기로 해요? 웃겨줘 봐. 이젠 털까지 머리털까지 분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털 다 뽑을 상황이야. 다 해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깨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깨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저한테는 좀 깊은 울림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 근데 한 사람들은 항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피하라고 교육받고 부모님을 항상 너 망가지지 말고 어디 가서 물가에도 가지 말고 차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망가져 봐야 뭔가가 나오는 그 모티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티브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였던 것 같고. 아, 이거 스포일을 안 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아니, 나는 보셔야죠. 이건 뭐 스토리나 어떤 네. 뭐 그런 스포일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보셔야죠. 근데 뭐 중요해. 왜냐면 영화의 맛을 확 떨어뜨려. 아니 뭐 나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아요. 아니,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말을 못해. 받아들일 게. 근데 이런 영화가 막 정말 블록버스터 스타일이고 이런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무용보 청취자들 정도면 보면은 극장에 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시사회를 저희가 초대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맞다. 네, 근데 그 시사회에서 우리 청취자들의 리뷰가 있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근데 너무 좋은 영화 잘 봤다고라고 남겨주신 청취자도 있었습니다. 예, 이터널 선샤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영화가 막 비슷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톤은 컬러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 음악도 좋고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오랜만에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 봤는데 좋았던 것 같네요. 오시하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저처럼 이렇게 성격이 좀 이런 거에 몰입 못하는 성격인 저는 이렇게 감정선은 안 생길지 모르는데 영화의 스타일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구조적으로 짜져 있고 아까 그 특수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한 거 아닌데도 참 미려하게 돼 있어요. 미려하고 제이크 질레날의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방법 혹은 그 광량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빛의 어떤 양도 굉장히 적절해서 어느 한 부분에 솔직히 말하면 그림에 흠 잡을 데 없이 쭉 웰메이드 된 영화 같다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하여튼 뭐 이 장마크 감독의 영화들은 계속 우리가 좀 팔로우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 영화들이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예. 뭔가 괜찮아 영화들이 예.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른데 그렇죠. 또 관통하는 정서가 또 있고 그리고 예. 나는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봤을 때 이 감독이 그 영 빅토리아 감독이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완전 다르거든 달라서, 느낌이 예. 아, 난 그래서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는 거죠. 그 아까 드니 그 감독이랑 이 장마크 이 퀘벡 감독들 이 뒤에 영화들은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항상. 예, 아무튼 뭐 데몰리션도 좋았습니다. 데몰리션 맨이 아니어서 맨은 아니고요. 데몰리션 두는 아니고 질레날이고 네. 지네릭 선글라스 끼고 나오긴 하지만 전혀 SF스럽지 않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죠. 네. 왜 그래?
영화 영화 그래. 네. 예. 별점 저희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점 척도.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냐.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의 청취료 기부 바랍니다. 네. 아 청취료 기부로 바뀌거든요. 네. 자 치료기부터. 저부터 합니까? 네. 여전히. 네. 저부터네요. 야, 근데 오늘 오게티 없었어? 오게티를 한 볼 번만 예. 그건 아니었고. 오게티를 볼 틈이 별로 없었고요. 티에 오기야? 예, 저는 사실 이 영화 좀 단어가 떠올라요. 데몰리션이지만 저는 슬픔. 예,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줄이자면 저는 한 줄평으로 얼마나 슬펐으면 네, 이런 말로 좀 줄여. 얼마나 슬펐으면 방탄 쪽에 있고 총 맞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다 얼마나 슬펐으면 저는 이걸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좋은 영화 같습니다. 가끔씩 좀 이런 영화 보셔서 예 네, 조금 지독이 타입의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요새 이런 영화도 좀 좋아하는 거야?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진짜? 무용보호가 많은 걸 바꿨군요. 뭘 또 바꿨고 얼마 바꿨다. 너 막 때리고 아니, 때리고 그 전에 언제 내가 아니 지둥이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최근에 뭐라고? 무슨 영화를 봤는데 영화 어땠어? 그러니까 무슨 영화인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제가 무용보호하면서 좋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거야? 좋아했을 텐데 지금은 별로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은 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 영화를 이렇게 안 봤을 텐데요. 이 영화를 이렇게 안 봤을 텐데 보다 보니까 내가 봤던 좋은 영화들만큼 좋진 않네라는 영화 공부가 많이 됐구나. 영화 보는 눈이 생겼구만. 저 뒤통수에 눈이 안 자, 그래서 영화 보는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뭐 어째요? 네. 별점. 네, 별점입니다. 데몰리션 좋아요. 좋아요. 커피값 밖에서라도 보셔 별 4개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최과장. 네. 저는 그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아파요. 그 뭐냐면 지하철에서 그 양키즈 구장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랑 그 불펜 네, 그 남자가 이제 계속 말을 거는데 그냥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매트리스 판다고 거짓말을 하죠. 매트리스 외판원이라고. 네. 근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던 게.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했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나서 지하철에서 그 남자를 만나서 다가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금융업에서 일하고 그쵸. 나 정말 나쁜 놈이다. 당신한테 거짓말했다. 그쵸.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네. 같은 차 살지 몰랐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죠. 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거든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 끝까지 가면 이 대사가 얼마나 슬픈 대사였는지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4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야 이거는 최과장을 위한 영화다. 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래요? 되게 최과장 타입의 영화고 나도 이런 영화 좋아하고 네. 뭐 하여튼 예. 4개 반. 4개 반이군요.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꼭. 네. 꼭이 좀 네, 긴 꼭이야. 네. 예. 그렇군요. 김필. 저는 항상 그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막 총질하고 이럴 걸로 생각하고 선글라스 그게 되게 멋있어서 분명히 저거는 야 이거 매트릭스류 아니야? 오늘은 이제 대박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판매원이었어. 갑자기 매트리스.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랬으나 그랬으나 이 영화를 쭉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함정 중에 제일 큰 것은 이것이었다. 아, 내가 저렇게 망가지려고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내가 저렇게 망가지려고 스스로를 뭔가를 정말 다 매팽겨치고 막 끝까지 밑바닥까지 가본 적이 있던가?
없었죠. 오, 없었다는데 형은 늘 지키려고 하는 그쵸? 스타일이죠. 아. 그래서 나는 오늘 제이크 질레난에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됐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다시 봐야겠다. 로 아. 다시 하면서 별 4개 반에 동의합니다. 어, 의외인데? 깊이네? 저도? 야, 이거 뭐 누구 뭐 한 3개 주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총질하고 막 어서 박살나고 막 이래야 돼. 아, 사실 박살... 총질하는 거 나왔으면 오늘 별 5개지. 박살은 많이 났구나 오늘. 박살 많이 났다. 박살은 냈다. 예. 맞다. 진짜. 형, 폭력적이긴 해. 김필지 형 저 오랜만에 오셔서 팬 관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잖아. 내가 저 모습까지 가지 않으려면 팬관리 오히려 지켜야겠구나. 내 느낌은 뭐냐면 형이 좀 그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그 감상과 우리랑 얘기하면서 감상이 좀 달라진 거야. 아니야, 달라진 건 아니야. 네? 나 아까 영화 볼 때 막 피치락피치락. 아, 나는 막 계속 투덜투덜 했잖아. 뭐야, 지금 미쳤나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달라지진 않았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그건 남아요 진짜. 아, 내가 저렇게까지 날 망가뜨리면서 뭔가를 그 깊이 저렇게까지 해본 적 있던가? 어, 네, 그러, 뭘 저런 감정으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게 애도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렇게 망가져 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 사람이 어디 눈에 딱 씌우면 사람들한테 먼저 가잖아. 네. 그 나쁜 진짜 나쁜 짓들. 그러면 상처가 돼버리거든요. 완전히. 아니 김 PD가 술을 안 마셔서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보통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 난 널 만나면 뒤로 풀어. 너한테 욕하면서 뒤로 풀어요? 뭔 소리? 그런데 술을 안 마시니까 좀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구만. 하긴 뭐 술 마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저도 별 4개 반이고요. 네. 나 근데 오늘 영화 보면서 약간 그 장인어른 아까 그 크리스 쿠퍼? 필, 크리스 쿠퍼랑 네. 제이크 질레난을 나누는 대화 중에 장례식 끝나고 장인어른이 그런 말을 해. 그 엄마 아빠가 없으면 고아라는 말이 있고 남편이 없으면 과부 마누라가 없으면 아, 뭐 그 말 진짜 그렇죠. 호랍이 뭐 이런 말은 있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부르는 이름이 없다. 이름은 없다. 그런데 그 사람 그러잖아.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야 된다. 근데 이 말 하면서 약간 흐느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뭐 우리가 세월호 그쵸. 뭐, 나 생각했지. 또 지났고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난 그거가 생각나도 확 그냥 이렇게 좀 울컥하더라고. 울컥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이 영화에서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잘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이렇게 이기는 방법이 장인과 이 데이비스가 달랐던 것 같죠. 그렇죠. 예. 다 사랑했던 거지. 다 사랑했는데 고통을 이기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장인은 그런 말이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이크 질레난은 사랑했나 안 했나 막 이런 거 헷갈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 그러니까 보니까 외동딸 같은데 외동딸을 아, 그 말도 하지 마지막에. 너 대신이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치, 내 딸 대신 넌 내 말이야. 아 진짜 그 심한 말을 하죠. 심한 말이죠. 그 장학재단 거기 제이크 질레난이 이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나오미 마츠를 그랬더니 얼마나 슬펐으면. 슬프고 막 이게 그러니까 감정이 된다, 장인은 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 아니 근데 그건 누구나 거. 그 생각은 하겠지. 그 차에 탔는데 얘는 정말 털끝 하나 안 다친 거야. 그렇죠. 근데 내 딸은 죽었지. 딸은 죽었으니까. 네. 얼마나 슬펐으면. 어떤 아버지는 그게 생각하겠지. 차라리 저놈이 운전해서 저놈이 죽었어야 돼. 결론은 그거야. 대리 사인을 할 게 안 된다. 아무튼 예. 아니 아까 얘기했지. 하여튼 별 별점을 4개 반. 예. 별점을 매겼습니다. 장인에게 감정이입해서 4개 반이었대요. 네, 별 4개. 별 4개 반, 4개 반, 4개 반. 총 17개 반 했더니 4.4가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네. 거의 4.5에 가깝기 때문에 별 4개 반. 커피가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사람 죽이 축축 맞네요. 아, 니는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잘 맞아. 아니 왜냐면 앞서 우리 녹음 전에 잘 맞췄잖아요. 이걸. 그랬더니 또 오랜만에 또 돌아오네. 진욱이랑 나랑은 뭐 달통해. 야 우리 그리고 달통해. 달통해요. 달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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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당. 달통하고요. 너랑은 안 통해. 또 단거당. 너랑 달통해. 너랑은 안 통해. 달통해. 우리 저기 극장 가다를 최소한 한 3, 4주에 한 번은 해주는 걸로. 예, 좀 입이 근질지글근질거려서 못 살겠다.
뭐라고요? 근질질거려요. 우리가 지금 9월 가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우리 에피소드는 그때부터 하고요. 그렇죠. 중간 중간에 극장 가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모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오늘 영화도 불륜 영화야? 아 이건 불륜화 아니지. 아, 아닌가? 불륜인데. 불륜 코드가 조금 있는 거지. 아무튼 예 그거를 뭐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그러겠다. 네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그렇죠. 호러 영화 이런 거는 꼭 같이 보시고요. 네. 아, 올해는 호러를 안 하는 우리죠. 네. 넘어가는 거지. 모르죠. 아, 잘 됐죠. 예. 모르죠. 무엇이 중요한지 다 이렇게. 그것도 건너갔잖아. 어떤 영화가 중요한지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음악 한 곡 들어야죠. 아 그렇군요. 음악은 오늘 음악 뭐 좋은 음악들이 많아왔죠. 네. 나는 미스터비. 아 미스터비는 아까 안 좀 들었으니까. 아 나 근데 오늘 저건 너무 좋았어. 녹턴? 아니 녹턴 말고. 네. 아 녹턴도 나왔나요? 네, 처음이랑 끝에. 중간에 회전목마 돌릴 때 라보엠. 네. 라보엠. 아. 아 그게 이제 오페라죠. 오페라 아닌가? 아, 그 라보엠은 이제 먼저 오페라인데요. 이건 샹송이에요. 샹송이요? 아까 나왔던 버전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원곡은 샤를 아즈나브라고 왜 프랑스 샹송의 뭐 대부. 아직도 안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 샤를 아즈나브가 부른 라보엠. 이거 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까 그거 너무 잘 붙더라고 음악이. 샤를 아즈나브? 뭐요? 샤를 아즈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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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좀 그런 게 샤를 아즈나브가 이제 샹송의 완전히 대명사인데 네? 에디트 피아프 마냥.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즈나브 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가? 조르주 무스타키 이런 사람들도 유명했잖아요. 이브 몽땅. 저는 잘 몰라요. 샹송은 잘 몰라요. 근데 이브 몽땅은 알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르주 무스타키가 되게 유명했죠. 그다음에 뭐 간질거리. 아다모. 동벨라네주 아담으로 조르주 무스타키는 되게 유명했는데 샤를 아즈나브는 많이 소개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라보엠을 찍는 네, 라보엠 그렇죠 네. 라보엠 되게 좋은 노래예요 네. 하여튼 아까 영화에도 회전목마랑 너무 잘 붙었어 그리고 중간에 피아노랑 이런 걸로 변주해서도 그쵸. 나오고 그랬죠 회전목마 장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 난 그 죽은 와이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예뻤던 것 같아 형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형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젊잖아. 야, 우리 젊어서 젊어서 오로지. 야 아, 저기 그 꼬마애가 훨씬 젊대요. 걔는 남자이고 남자고요. 아이설 남자이고요. 네. 자 그럼 저희 라보엠 그, 들으면서 예, 여름 휴가 인사 좀 하시면서 노래 듣죠. 뭘 휴가 인사 뭘 어떻게? 해. 여름 인사 안 드렸는데. 어. 네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요. 네. 진우이가 네. 봐. 갑자기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 그렇죠. 또? 예.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반응을 좀 살핀 다음에 저희가 또. 끝. 네. 네. 샤를 아즈나브. 아즈나브. 아즈나브의 라보엠. 또 들어가겠습니다. 라보엠. 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